지금 시간은 오후 9시 17분이고요. 4월 30일 날 봤던 IELTS 성적이 오늘 발표가 됐거든요. 제 시험 결과는 오버롤 5.5점이 첫 번째 시험 본 결과였습니다. Listening 5.5, Reading 6.5, Writing 4.5, Speaking 5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나왔어요. 사실 2, 3월 달에 학원을 다니고 4월 말에 시험을 본 건데 그 사이에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죠.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양심에 손을 얹고 받아들여야 하는 점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이런 결과를 받은 상태에서 교환학생 설명회까지 들으니까 2, 3월 달에 더 열심히 할 거리라는 후회도 들었지만 뭐 후회는 지금 해봤자 시간을 되돌릴 순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시험을 한번더볼 계획입니다. 오버롤 6.0이 제가 지금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정도 나오면 만족하고 이제 지원을 하면 될것 같아서, 어쨌든 한번더 시험을 볼 계획이라는 거. 아까 저녁 때 잠깐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사왔어요. 조금. IELTS 라이팅 책을 사왔습니다. 제 라이팅 성적이 가장 낮았잖아요. 시험지 답안 자체도 다 완성을 하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가장 아쉬움이 많은 과목이었는데 지금 다시 공부를 할 때는 한번 라이팅을 좀더 제대로 해보려고 인강에 맞는 책을 사왔어요. 제가 혼자 독학을 할 생각이라 지금 이제 책도 사왔으니까 인강을 끊어보려고 합니다. 하고다 IELTS 인강으로 저는 등록을 했어요. 5.5에서 6.5 목표하는 강의 신청을 했고, 전 아카데믹 모듈을 보기 때문에 아카데믹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들어보려고 해요. 지금 시간은 10시 5분 정도 됐고요. 제가 공부를 한지 2시간 딱 됐습니다. 5월 17일은 2시간 동안 요거 IELTS 라이팅 인강 들었고요. 오늘은 여기 첫 번째 기본 문장의 구조, IELTS 태스크 1쓸때 중요한 요 증가 강화 표현 배웠습니다. 명작을 하는 게제 예상보다도 실력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연습을 하고 단어를 더 외워야 될것 같고, 그리고 남은 30분 정도 동안에는 요 IELTS 10 요거 있는 거 테스트 1에 있는 리스닝 테스트 1 풀었습니다. 뒤쪽에 가면은 엄청 비가 내려요. 그래서 요것들은 쉐도잉도 하고 하면서 공부를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5월 18일 저녁 10시고요. 오늘 IELTS 공부는 우선 라이팅 인강 들었고요. 오늘은 투부정사와 동명사 파트 들었습니다. 뭔가 문법 내용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영작 해보고 이러면 조금씩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더 공부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라이팅 지문 하나 풀었는데 모르는 단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어 찾기를 열심히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풀었던 리스닝 쉐도잉하고 딕테이션 했고요. 남는 시간에 모르는 단어 한글 뜻하고 캠브리지 사전에 들어가서 영영 뜻도 같이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더 단어마다의 뉘앙스 차이를 알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10시 4분이고요. 2시간 공부를 막 끝냈습니다. 오늘은 8시 5분에 시작을 해가지고 10시 5분까지 방금까지 했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이 표현 다지기 부분을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해커스 학원 다닐 때도 조금 힘들어했어요. 이걸 외우는 거를. 동의어들을 쫙 외우는 거거든요. 약간의 그 다른 뉘앙스 차이를 외워가면서 암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단어의 난이도가 어렵다는 아닌데, 이거를 뭔가 내가 직접 항상 영작에서 쓰려면은 증가는 increase밖에 없고, 뭐 감소는 decrease밖에 생각이 안 나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이게 라이팅 태스크 1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잘 외워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시간이 한 30분? 조금 못 되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는 어제 풀었던 요 리딩 테스트 1의 앞에 부분 해석하면서 문제 오답 분석했고요.
정말 저는 단어가 약하다는 걸 여기서도 또 볼 수가 있죠. 이게 다 고등학생 때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보면은 막 뭐 기본 단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단어인데 제 수준은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언젠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마저 열심히 공부해볼게요. 지금 시간은 9시 55분이고요.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한 5분 정도 일찍 마무리했어요. 오늘은 라이팅 4강 들었고요. 분사 내용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고등학교 때부터도 쭉 알던 내용이긴 한데 막상 리딩 해석할 때나 제가 직접 영작할 때 이럴 때는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개념을 조금 잡을 수 있어서 좋았고 라이팅 인강 다 들은 다음에 이번 주에 풀었던 리딩 패시지 테스트 1 해석하고 답 근거 찾고 오답 정리를 하는데 아직 다는 못했어요. 지금은 5월 24일 화요일 밤 10시고요. 방금 막 공부를 끝냈어요. 일단 오늘은 라이팅만 2시간을 했고 관계사 부분 나갔습니다. 주말에 약속이 생겨가지고 하나도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대로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라이팅 인강을 들었고 여기 앞에 배웠던 다른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오늘 조금 했습니다. 사실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은 5월 26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10시 34분. 오늘은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도 동일하게 10시 반으로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eat there 하고 해결 표현 배웠고요. 그리고 강의 들은 다음에 강의 들으면서 몰랐던 단어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했어요. 이런 식으로 단어들 정리해놨습니다. 지금은 5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44분이고요. 저는 막 IELTS 공부를 끝냈어요. 사실 오늘도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지금 IELTS 공부를 미리 했는데 드디어 제가 이제 IELTS 요거 강의 초반에 있는 기초 다지기랑 표현 다지기 다 들었어요. 강의 진도율 보면은 40% 들었습니다. 오늘은 5월 30일이고요. 오늘은 라이팅 제가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일단 문법적인 내용들만 다 정리를 했어요. 지금 프린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정리한 내용들 프린트 했고요. 이거 이제 제가 준비해놨던 정리 노트에 끼워놓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벌써 5월 말이라는 게 지금 좀 오늘 안 믿겨서 굉장히 하루 종일 좀 기분이 뒤숭숭했어요. 벌써 이틀 뒤면은 6월달이고 그러면은 제 23살도 벌써 절반이 지났다라는 말인데 시간이 정말 정말 빠르네요. 어쨌든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빠염! 오늘은 5월이 아니라 벌써 6월 2일 목요일이고요. 그 전까지 과제랑 수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주 월요일날 공부하고 처음 하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지만 그래도 오늘 또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 라이팅 인강을 듣고 오늘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에세이를 쓰는 요령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서론 쓰는 거 배웠거든요. 지금 에세이가 처음이거든요. 거의 처음인 상태에서 하는 건데 확실히 태스크 1보다는 에세이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 에세이 인트로덕션 쓰는 거 배우고 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배운 내용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 두 문제 정도 한번 직접 인트로덕션 써보고 답지 보면서 한번 비교해봤어요. 이게 확실히 에세이는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진짜 라이팅 실력을 100% 활용해야 되는 태스크다 보니까 확실히 더 어렵고 제 영어 실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2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요. 저는 내일 영상을 올릴 게 하나 있어서 그거 업로드하고 자려고요. 오늘은 6월 3일 금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공부를 끝냈어요.
일단은 늘 똑같이 하고 있는 요 라이팅 인강을 들었고요. 오늘은 디스커션 에세이 바디 쓰는 방법 구조 같은 거 배우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되게 쉽게 가르쳐 주시는데 전혀 쉽지 않아요. 내용 한번 이렇게 쓱 써봤는데 역시나 이걸 내가 시험장 가서 과연 40분 안에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막막해졌고요. 아까 낮에 이렇게 어제 배웠던 에세이 서론 쓰는 방법 참고해서 여러 문제들의 서론을 한번 제 방식대로 써보고 피드백하고 했는데, 오늘도 어쨌든 이렇게 IELTS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6월 10일 밤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에요. 당장 내일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IELTS라는 시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토플에 비해서 정보도 많이 없고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정보를 얻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IELTS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물들을 챙겨가면 좋을지를 간략하게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 시험에도 그렇고 둘 다 영국문화원 British Council에서 접수를 했어요. 서울 강남 EDM어학원에서 보는 걸로 접수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강남 EDM어학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시설이 가득 쾌적한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좌석 배치도 간격도 쾌적하게 유지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강남에 위치하다 보니까 접근하기 편했고, 그리고 근처에 뭐 카페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중간에 스피킹 전까지 쉬는 시간 살짝 있을 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쉴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British Council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매번 이렇게 시험 전에 공지사항을 올려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안내사항, 주의사항들이랑 그리고 반입 물품들을 보면서 챙기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막상 가봤을 때 안내되어 있는 거랑 이 소지품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고려해가지고 지금부터 짐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가방은 A4 용지나 A4 파일이 들어가는 이런 숄더백을 챙겨갈 거예요.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연필, 샤프, 지우개, 여권 사본, 마스크, 개인용 장갑, 투명한 병에 든 물, 투명한 병에 든 개인 손세정제 외에는 아무것도 반입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직접 시험을 봐봤을 때 손세정제도 반입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웬만하면은 이제 안쪽에 고사실 안에 손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모든 시험이 끝나고 이제 스피킹 전에 가방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개인용 다른 제품들을 다 쓸 수 있지만, 그 고사장을 입실하기 전에 가방을 내고 나서는 여기 명시되어 있는 제품들 외에는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다는 거 알고 가셔야 돼요. 일단 우선은 저는 이렇게 필기구를 챙겼어요. 근데 이 필기구도 사실 저는 이렇게 지금 챙기기는 했는데 원래 반입이 가능한 거는 진짜 샤프하고 지우개밖에 안 돼요. 샤프심조차도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쓰실 샤프 안에 샤프심을 좀 넉넉하게 미리 넣어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통을 넣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이게 없으면은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세요. 무조건 출발하기 전까지 생각해 놓으셔야 되는 게 바로 여권하고 여권 사본입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거는 사용이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미리 재발급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넉넉하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요 여권하고 여권 사본 챙겨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스크, 이제 스피킹까지의 텀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 땀이 많이 났다거나 뭔가 쾌적하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때 마스크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하나 여유분 정도는 가져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용하던 마스크 한 장 넣어놓을게요. 물도 각자 챙겨갈 수 있는데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요 물 가져가실 때 요런 라벨은 다 떼서 가져가셔야 돼요. 혹시 만약에 못됐다 하시면은 짐 검사할 때 떼주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번거로우니까 웬만하면 요렇게 라벨 제거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약 정리해놨던 요 노트를 챙겨가려고 해요. IELTS 시험이 시험 시작은 8시 50분부터 시작인데 지정된 대기 장소에 8시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근데 물론 8시 50분까지만 도착을 해도 응시 자체는 가능한데 보통 8시까지 입장을 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략 5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약간 이런 외워야 될 것들이나 다시 상기해야 될 정보들을 잠깐 보고 들어가면 좋으니까 요 노트를 챙겨가려고 해요. 요 노트까지 챙겨가지고 이렇게 IELTS 보러 갈 가방을 다 챙겼습니다. 4월 말에 봤던 거에 비해서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때는 아,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이런 마인드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걱정하면서 보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제 진짜 더 보고 싶어도 못 보거든요. 저는 그냥 매일 IELTS 시험에서는 제 목표는 하나입니다. 저는 라이팅 두 태스크를 다 완성하고 나오는 것만이 제 목표예요. 거의 지금 5월 중순부터 해서 라이팅만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냥 다 저번처럼만 나와라. 라이팅만 완성만이라도 하고 나오자 라는 게 제 이번 시험 목표입니다. 시험 다 보고 스킨케어 하면서 오늘 시험 본 거 좀 수다 떨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IELTS를 보고 왔어요. 시험 끝난 거는 한 2시 반쯤? 그때쯤 끝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상태도 안 좋고 모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밥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영상을 찍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시험 보고 기분이 안 좋았다 했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기분이 안 좋다 나올 때 그건 하나밖에 없죠. 망쳤기 때문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점수가 나와봐야 뭐든지 제대로 아는 거니까. 근데 뭔가 사람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짐작이라는 게 있고 스피킹하고 리스닝에서 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스피킹 실수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너무 많이 폭망하고 왔고요. 너무 형편없고 너무 그냥 단어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해서 진짜 스피킹 끝나고 나왔을 때 진짜 울고 싶더라고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 진짜 나 말 못한다, 진짜 나 스피킹 너무 못한다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스피킹을 망친 게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단어도 약간 바꿔가면서 막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주어진 질문에 있는 단어 계속 막 현대인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이런 식의 그런 주제였거든요. 근데 뭐 거기서 뭐 They can focus on 이런 걸 막 쓰면서 해야 되는데 계속 They can concentrate on, concentrate on, concentrate on 계속 앵무새처럼 스피킹을 아주 대차게 말아먹고 진짜 딱 나왔을 때 와 진짜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와 나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나, 내 영어 그 노력은 다 어디로 간 건가 막 이러면서. 라이팅은 제가 목표했던 거는 하고 왔어요. 완성도가 얼마나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완성을 하고 나왔다는 거에 그거에는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태스크 2를 먼저 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여유가 있었어요. 마음의 심적인 여유가. 어쨌든 라이팅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리딩은 아 약간 김치국 마시는 거일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 리딩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풀렸어요. 시험장에서는 그래도 수월하게 좀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리스닝. 리스닝부터 제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밥을 먹고 시험이 끝나는 2시 반까지 아무것도 못 먹어요. 사탕 이런 것도 반입이 안 되고 초콜릿도 반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리스닝 시험을 푸는데 이게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득해지면서 삐 소리가 나면서 리스닝 풀고 있어야 돼. 풀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리스닝도 망하고 스피킹도 망하고 그러니까 앞에 라이팅하고 리딩을 했던 거가 다 그냥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리스닝하고 스피킹을 망쳤다는 그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와 진짜 더는 못 보겠는데, 나는 더 공부할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니까 오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불안하니까. 그래도 일단은 열심히 했으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게 어떻게 열심이야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도 그렇고 대학교 와서도 그렇고 제 가장 컴플렉스인 과목이 영어였어요. 제 나름에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스스로한테 잘했다, 열심히 했다.
되게 긍정적인 얘기, 어머 저 시험 잘 봤어요 라는 얘기를 드렸어야 됐는데 생각보다 조금 우울하게 끝이 나서 암에 걸리지만 자연스럽고 가장 솔직한 영상이 아닐까 싶어요. 참고로 성적 나오면은 그것도 영상을 찍어놓든지 진짜 너무 대차게 망했다 하면은 안 찍을 수도 있지만 2주 뒤에 성적 나오는 걸 기다리면서 저는 기말고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이 막 안 나. 너무 긴장돼서. 오늘 6월 24일 아침 9시 반이고요. IELTS 성적이 나왔어요. 너무 심장이 너무 뛰어나올 것 같아. 여기 요 성적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나오거든요. 진짜 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